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통과에 안도 랠리를 보였고 우리 증시도 오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 넘게 빠지고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도 1% 넘는 빨간불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금요일장 그리고 6월 첫째 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내 포트에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에 눈에 띄었을지 두 분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을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K의료 AI 종목들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몸집이 커진 K의료 AI 관련주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또 K칩스법 2가 발의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을 이끌어줄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최애로 등극한 엔터주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될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업체들 뷰노와 루닛이 연일 신고점을 경신 중입니다.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후로도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뷰노랑 류닛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해드려가지고 지금 조정이 거의 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열기에 좀 올라타도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뷰노랑 류닛 뭐 물론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류닛 같은 경우는 이제 루닛 인사이트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네. 한 3년 만에 2천 기업이 넘게 가입을 했고 이게 이제 4분기마다 이 재계약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독 경제화가 되어 버린 거죠. 근데 대부분이 해외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성장 모멘텀은 워낙 크고 뭐 특히나 AI에다가 지금 아스코에다가 다 엮여 있어요. 뭐 논문 초록 16건도 이제 루닛도 엮여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폭발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의 상승력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차익은 좀 해주시면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정거래일에는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미용 쪽으로 조금 빠져서 이제 루트로닉을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의료기기 전반으로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해외 비중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들이 계속적인 좀 상승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이슈들이 맞물리는 부분에서 폭발적인 또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기 때문에 너무 상승력이 크게 나왔던 종목군들은 항상 약간은 좀 조심하게 네. 이제 익절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루트로닉을 보자고 또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지난주에 미용 의료기기 얘기를 하면서 루트로닉을 보자라고 하셨었고 네. 제가 뭐 슈링크 클래시스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종목이 또 사이좋게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쪽은 보자는 관점 유효할까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뭐 결국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실적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들 엔터로 비교를 해보자면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었고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로 실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야 잘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엔데믹 통해서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폭발적인 어떤 그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 AI라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또 장착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상승의 가속도가 더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뭐 2분기까지도 뭐 어쨌든 지금 엔터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들이 현재 뭐 공통 분모가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실적 효과가 1분기에 끝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분기까지 지속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루닛 같은 경우는 네. 별로 그렇게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한 번씩은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거하고 주가가 별개의 흐름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루닉, 근데 루닉 같은 경우 매출은 현재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자예요. 물론 적자 보고 축소화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이 좋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당연히 그런 부분 긍정적이지만은 네. 지금 화면도 루닉의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게 뭐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 그러니까 루닉이 가지고 있는 이 실적 퍼포먼스 대비해서 주가 좀 오버신기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최저점 기준으로 보는 게 무리가 있다라는 걸 먼저 깔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작년 10월 달에 최저가가 18,9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0만 원까지 갔어요. 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실적도 이 본질적 가치도 5배 성장을 했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앞서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좀 좁히는 흐름이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루닉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는데 10만 원 위에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루닉보다는 비누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AI 진단 쪽보다는 또 오늘 뭐 이성 정보가 또 뭐 AI 진단 관련돼가지고 또 부각이 돼서 급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장에 항상 대안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달릴 말에 올라타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닉 같은 경우는 그런 말에 그런 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질문하신 말씀 해주셨듯이 뭐 파워 리서치라든지 루트로닉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 관련해서도 충분히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시선을 좀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 나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루닛은 조금 밸류랑 다르게 단기 급등한 종목이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좀 뷰노나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 또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칩스법 2가 발의가 됐죠. 그동안 적자인 기업들은 세액공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적자 기업들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칩법 2가 통과가 되면은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질 텐데 이로 인해서 어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얻어가게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접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존에 보면은 대기업이 8%, 중견기업이 15%였는데 이제 중소가 16에서 25%로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비율 자체가 확대가 되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야지 줬었던 부분들을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초기 투자에 대한 이 부분에서의 조금 환수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재고량이 좀 최대치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산도 줄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턴을 할 때 투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재고 부분에서만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뭐 DDR5라든지 뭐 생성형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의 이런 이 세제 지원들 그리고 투자하기 조금 더 용이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일부 소부장에게만 뭐 수혜를 준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반도체 투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주도주로 올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단연 또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히 소부장에게만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투심의 개선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안에서 DB하이텍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뭐 강성부 펀드가 행동주의에 들어간다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다만 외국인이 DB하이텍에 좀 발을 빼고 있고 뭐 공매도 네. 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라는 말이 있던데 DB하이텍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DB하이텍은 일단은 이제 M&A 이슈로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SM 사례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앞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한진칼 이슈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이제 M&A 쪽을 일단은 그 강성 펀드, 그 KCGI 펀드 쪽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인 물적 분할을 좀 추진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적 분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의 어떤 회사 간의 어떤 트러블이 발생된 그 틈을 틈바구니를 제가 봤을 땐 KCGI가 파고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SM에서 이스마 씨가 졌던 것처럼 네. 지금 회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M&A 이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강준업 그 창업 회장을 이제 회장보고 사임하라는 내용까지도 이제 사안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이게 네.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캐시의 펀드하고 이제 회사체가 오기에 피튀기는 싸움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회사에 임직원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라면은 소액주주가 됐던 아니면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바로 잡아주는 거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장보고 물러나라?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속된 표현을 밖으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지금 KCI 펀드에 강성부 씨가 만약에 펀드 운용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마이너스가 났어. 그럼 강성부 씨 물러나라 하면은 그 사람 물러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물론 기업의 잘못된 부조리 같은 것들은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벌을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과 사는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 어떤 재산이 있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선을 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스튜어십 코드도 그렇고요. 행동주의 펀드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역할하고 그리고 펀드의 본래 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DB하이텍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 됐던 인적 분할이 됐던 어쨌든 회사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진행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조금 이 창업주 회장님께서 조금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양쪽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것들이 일단은 그 8인치 웨이퍼 전력 반도체 기반에서 이제 이 회사가 현재 비메모리 쪽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DDR5가 됐던 뭐 비메모리 쪽 가게 되던 앞으로 전력 반도체의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램 내부에 전력 반도체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전혀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이 회사 내에 이런 트러블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얘기가 나온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회사 내부에 있던 자본을 빨리 해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DB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외국인이 뛰어들기 어렵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 안에서 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좀 짚어본다면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오늘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잘 가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딱 정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AI 쪽에 조금 더 치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에너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노광 장비라든지 식각 이런 쪽이 사실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쪽에서 조금 거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ISC 같은 이런 후공정이나 아니면 테스트 장비 쪽을 보시는 게 좀 일단 편안하긴 한데 둘 다 이제 주가가 위치에너지가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터너라운드 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테크윈 같은 종목군들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이제 막 좀 시작을 하려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이전에 이제 테스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식각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아직 안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터너라운드가 됐을 때 뭐 식각에서의 막 4대장 종목군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광 장비 쪽에서 3대장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 정도 갖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업황의 흐름에서 충분히 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뭐 사실 작년부터 뭐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강해졌고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차단막 실드 그리고 HBM과 또 연관이 되면서 좋지만 일단은 주가에 좀 탄력도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는 지금 뭐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전 대부분이 스터디 하신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올라온 종목에 한해서만 약간의 좀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 테크윈과 테스 쪽을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의 돌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엔터주도 나름대로 또 입지를 잘 다지고 있죠. 엔터주를 세 번째 키워드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의 최애로 엔터주가 등극을 했습니다. 뭐 아이돌 가수 팬들까지도 그 소속사 주식을 팬심으로 많이 산다던데 옛날에 그 짤 같은 거 있었잖아요. 소녀시대 팬이 SM이 동전주일 때 900원일 때 2만 주를 사가지고 뭐 3000% 수익을 봤다 이런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네. 팬심으로라도 한번 담아봐야 될지 엔터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도 일단은 봐야 된다는 건 관점이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볼까에 대한 고민은 좀 될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가는 JYP를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 조금 잡음이 있긴 하지만 SM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네.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1분기 실적 시즌 때 엔터주를 상당히 좋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게 되면서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리포트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SM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SM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2분기도 엔터주 같은 게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엔터주에서 어떤 그 엔터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우회적으로 저는 YG 플러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지금 최근에 모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보게 된다면은 실물 M1 판매량이 올해 1억 200만 대 정도인 건가요? 이렇게 사양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2%나 더 많이 팔리는 전망치가 있는데 어쨌든 뭐 YG가 됐던, JYP가 됐던, 아니면 뭐 하이브가 됐던 어느 소속 가수들이 나오는지 간에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실물 앨범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연관시켜서 YG라든지 하이브즈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YG 플러스를 그래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직까지 엔터사들의 주된 캐시카우는 아시다시피 앨범이란지 음원 판매가 대부분을 현재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음원과 앨범 판매에 대한 수혜를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제 YG 플러스를 한번 우회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참고 삼아 여담 좀 말씀드리면은 참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이 JYP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30%씩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JYP 같은 경우는 30%였던 성장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주가의 고점이 그때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영업이익률 30% 유지 여부 이것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도 우세하고 그 안에서는 뭐 YG 플러스나 JYP 엔터 정도 거론해 두셨습니다. 한투에서 어제 엔터 사사 목표가를 좀 나란히 올렸었는데 하이브는 오늘 악재가 있었고 뭐 SM도 어제 엑소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은 더 밀리지 않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이럴 때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뭐 공략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S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때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엔터사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력이 나올 때 정말 이제 뭔가 또 추가적으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만약에 공개 매수 때 물량들이 뭐 일부 나가긴 했겠지만 이게 아마 다 탈출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여서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또 주요 그룹의 탈퇴, 멤버 탈퇴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영향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단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가도 좀 늦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JYP를 항상 가장 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후발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하이브도 있었지만 큐브엔터와
그 디어유가 있거든요. 사실 디어유는 좀 아픈 손가락인데 네. 그래도 큐브엔터는 많이 올라갔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엔터 사들 중에서는 큐브엔터를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YG 플러스와 디어유는 좀 같은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YG 플러스는 이제 음반 음원 매출이고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덤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데 해당 종목도 사실 이제 M&A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물량들도 다소 지금 요번에 상승력이 나올 때 좀 소외가 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좋을 때 DB 하이텍이 약간 소외를 받았었던 거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 이 종목도 만약에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뭐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전에 조금 발목이 잡히셨더라도 조금 냉정하게 아랫부분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조금 추매를 해서 모아 가신다면은 해당 종목도 이제 그 가입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팬덤 문화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팬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독 경제화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아티스트 한 명당 뭐 3,900원, 4,000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후발로 조금 이렇게 이 중기적인 농사를 짓는다라는 관점으로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엔터 안에서도 좀 후발로 따라가시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엔터 사사 말고도 뭐 디어유나 큐브엔터 YG 플러스는 뭐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은 시장이 좋아서 상승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올라왔을지 세 가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변압기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죠. SKC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또 고점을 높여가는 SKI 테크까지 다음 주에도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음극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최근에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오랜만에 양매수와 함께 8%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상승이 주가 반등의 신호탄일까요? 네, 두 분은 신호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돌파했고 전고점이 12만 원인데 어느 정도까지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흘러내렸다라기보다는 네. 안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래도 SKC는 나름대로 9만 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올라갔다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예스를 선택했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처럼 계속 상승이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뉴스가 있었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 전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음극재 관련 이슈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천천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SKC가 1분기 때 전기차하고 2차 증가 상당히 이제 그 주목을 받았을 때 만약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타격적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좀 전기차 이슈가 좀 많이 식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SKC가 좀 강한 반응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지금 배터리 성능 얘기할 때 양극재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극재, 음극재가 서로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양극재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음극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물론 양극재도 중요하지만은 양극재만큼의 중요한 음극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업계에서도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SKC가 오늘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KC에 대한 어떤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네. 어쨌든 뭐 반전 포인트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반전 포인트 만들어서 보고 그리고 형제회사죠. 형제회사인 그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SKC가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SKI 테크놀로지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천천히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가 그동안 제일 강했다면 이제는 이런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좀 바톤을 이어받는 걸지 2차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이런 음극재 쪽으로 좀 돌아갈까요?
네, 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같이 다 갈 수밖에 다 없지 같이.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전에 2차 전지 섹터가 랠리가 나올 때 뭐 알루미늄 바까지 다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장은 좀 양극재에 특히나 많이 좀 포커스가 되었던 시장이었다. 왜냐하면 뭐 그쪽이 실적이 워낙 잘 찍히고 뭐 바인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슈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좀 잘 못 돌았기 때문에 이번엔 특정 섹터로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업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화학 쪽의 턴어라운드 하반기가 지나면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상당 부분 있고 좀 많이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맞은 상황이어서 네. 뭐 이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부담 없이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동박 관련된 부분도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지금 3월 이후부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분기 이후부터 특히나 큐단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전력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 영업 이익률 자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큐단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일정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화학 업종까지의 이런 좀 조정이 끝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라인을 좀 터널 끝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리포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닥권에서 외국기관의 양매수에다가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운용 기간 좀 길게 생각해서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했던 SKC 하방 지지력도 강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SKC는 예스였고요. 다음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좋았죠. 전기차랑 신재생이 뜨면서 변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의 주가도 여기서 더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불타오를 것이다. 외국인도 대량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네요. 근데 고점을 터치하고 옆으로 조금 횡보하던데 고점을 네. 돌파하고 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까 루닉 얘기했잖아요. 네. 루닉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상승한 게 전 낫다라고 봐요. 상승하고 저점 거치고 상승하고 저점 거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가가 이제 괜찮을 때는 이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오버슈팅 된 부분들이 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반대로 꺾이게 되면은 또 이거를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을 거친 이유가 뭐 왜 좋냐면은 일단 어쨌든 주가와 가치가 동행을 하면 괜찮은데 네. 이게 항상 주가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주가 먼저 앞서갔다가 본전 가치가 따라올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눈높이를 계속 맞추면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 일렉트릭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는 과연 나쁘게 얘기하시는 전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노라고 하시는 전문가 아마 100명씩 한 명이 나올까 말까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게 되면은 봐보세요. 지금 용인 쪽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네.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미 거기 하이스가 150조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정을 하고 있어요. 450조가량의 이제 현대차래. SK하이스 삼성전자 네.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전기만 하더라도 1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분의 2가량이 그쪽에서 이제 전기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 그리고 미국의 뉴저지라든지 미국의 북동부 연안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기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전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전기를 끌 수 있는 설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지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이것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두 분 다 S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SKC를 앞서서 두 분 다 S를 두셨는데 SKI는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SKI도 오늘 주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네, 이 종목은 갈렸습니다.
뭔가 추세적으로 상승이라고 느꼈고 SKC도 예스를 두셨는데 SKI 테크놀로지를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수주 이슈가 그 정도의 이슈는 아닐까요? 아니요. 뭐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됐잖아요. 이제 비밀 유지 네.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당장 그래서 뭐 못 올라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매물벽에 맞을 시기가 왔거든요. 이게 10만 원 중반부터 10만 5천 원 라인 정도부터는 또 슈퍼 매물대가 형성되는 라인이어서 물론 이제 이전 고점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했는데 사실 만약에 이 거래량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으면 아마 예스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약한 거래량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단계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부터 이 종목에 이제 매수를 좀 강력하게 들어가서 끌고 가기에는 약간 좀 걸리는 라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된 게 있고 좀 네. 상당 부분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4천억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많고 뭐 북미 진출이라든지 이슈는 많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의 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자리여서 좀 조심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네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팀장님은 예스를 주셨어요. 네. 지금 매수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아까 전에 SKC 얘기할 때 제가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 그 얘기라고 제가 노를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저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농담이고 네. 그 일단은 어쨌든 뭐 결론은 북미 쪽에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0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달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바닥을 다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제가 봤을 땐 결국 실적이라 좀 보거든요. 빠르면 2분기부터 흑자전환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2분기 흑자전환이 되게 되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도 흑자전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뭐 추세적으로 만약에 뭐 22만 5천 원을 돌파하는 이게 24만 9천 원이 2021년도 7월달 고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돌파하지를 하지 못하 그 부분의 돌파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15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술적인 부분도 좀 반대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4월 4일날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좀 작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오늘도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앞전에 4월 4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거래량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SKC도 말씀했지만은 네. 탄력적으로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 안 됐잖아요. 네. SKI 테크놀로지도 저는 완만하게 계속 우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I 테크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